다 같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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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라. 오늘 전 먹방길을 걷기 전에 자급자족 먹방을 해보려 합니다. 우쌰, 아유, 삼촌 많이 잡아진 띠가? 아유, 아유, 돌은 잡혔는데 문어가 안 잡히네. 아, 이 동네 이거 다 먹어버려야지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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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제주 돌문어를 잡지 못했지만 더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우와, 이 양 실화입니까? 이게 그 유명한 제주 돌문어입니다. 야, 쫄깃 쫄깃 돌문어. 근데 이 맛은 단맛이 난다는 거. 해녀 삼촌들이 낚아올린 싱싱한 톡과 제주산 돌문어 듬뿍. 사장님, 어서 주세요. 어서요. 이 비주얼 봐. 와, 이 비주얼 미쳤다 이거. 미친 듯이 나오는 재료. 쌀알은 그저 거들고 있을 뿐. 그렇담 너희는 누룽지가 되어라. 양념장을 안 넣고 그냥 먹었는데요. 근데 그거 있잖아요. 자연에서 주는 그 톳과 문어에서 나오는 그 염분, 그 맛있는 달달한 그 소금간. 하지만 양념장 빼면 섭하잖아요. 양념장 렛츠 기릿. 제가 양념장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. 근데 양념장을 강하게 하지도 않으셨어. 이 향긋하게 약간 도움만 더 줄 뿐. 네, 제가 바로 신개념 쌈 창시장 좌 선생입니다. 물론 맛있겠지만 과연 어떤 맛일까요? 저희가 보통 고기를 많이 쌈 싸 먹잖아요. 근데 문어의 쫄깃쫄깃한 식감, 그 다음에 톳의 따닥따닥 그냥 씹히는 그런 재미, 엄청난 담백함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고기보단 더 좋은 맛이 나네요. 제주산 돌문어가 통으로 딱! 내 입으로 딱! 어머, 저 탱글탱글함 보세요. 아, 야, 이거? 아, 칼국수라서 약간 국물이 답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아. 네가 진정한 제주산 돌문어냐? 내가 한번 맛을 보겠다. 제주 돌문어 인정, 인정. 전혀 안 질겨. 야, 이건 밥 말아야 된다. 밥 주세요, 밥. 아우, 밥, 밥. 이건 밥 말아야겠어. 야, 죽인다. 와! No, no, honey,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n't.